탑이 왜 유명하냐면 옛날에는 목탑을 했대요. 나무로 탑을 했는데 나, 그 목탑의 한계가 800m래. 너무 크면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8m 이상 지어체 철탑. 그래서 유명하고 이제 여기에 못이 세 개가 있대요. 못이 세 개가 있는데 불교는 불법성 이래가지고 불교 삼보 같은데 불교의 삼보는 첫 번째 불 부처사,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, 불 부처님의 설법을 말을 기록, 그게 이제 회의사의 뭐죠, 대장경만. 그래서 그게 법보거든.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 중, 그 중 중을 키우는 곳이 순천에 가면 송강사는 이제 거기 삼보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불 법 유일하게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요 질밖에 없어요. 연못이 세 개가 뜻하네요. 다 알아들었어요? 네. 끝나? 네. 대수사님 반갑습니다. 아, 선인대열.